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상이란 제목의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 제목 상의 의미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주는 상을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땐 공부 잘해서 받는 학업 우수상과 착한 어린이상 등이 있고, 사회에선 모범 시민상, 세금 성실하게 잘 냈다고 주는 납세자상 등 종류도 주는 것도 다양하고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그 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받을 만해서 받는 건가? 상을 주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하다고요? 괜히 좋은 일하는 사람들 의심만 한다고요? 예, 뭐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하라는 뜻으로 주는 상이 오늘 소설의 주제입니다. 상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상을 주제로 한 오늘 소설의 내용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저와 같이 감상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 박완서. 국민학교 동창을 장가 들고 아이가 둘쯤 생겨났을 때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우리는 동시에 알아봤다. 야, 석철이 아냐? 자식, 의젓해졌는데? 그가 깜짝 놀라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다른 한 손으론 내 어깨를 두들겼다. 그는 나를 무지무지하게 반가워하고 있었다. 이거 얼마만이야? 성태하냐? 자식, 버르장머리 없는 것 하나는 여전하구나. 나도 그의 손을 아프게 쥐어주며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그가 하는 대로 나도 그를 무지무지하게 반가워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도대체 이 녀석이 지금 뭐 해먹고 살까?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녀석일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일까? 기껏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년이 넘게 교우관계가 단절됐던 국민학교 동창이란 대개 한쪽이 알아보면 한쪽이 못 알아보거나 양쪽이 다 알아봐도 이름이 알쏭달쏭하거나 그래서 아는 척을 하는 둥 마는 둥 지나치게 마련인데 우리는 마치 엊그저께 헤어진 것처럼 단박 알아봤을 뿐더러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만큼 친한 사이였었나 보다. 그냥 헤어질 순 없었다. 차나 한잔하자. 정말 반갑다. 자식,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기껏 차야? 내가 한잔 사지. 그러니까 그의 한잔은 차가 아니라 술을 터였다. 그가 앞장섰다. 마침 퇴근길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내가 사겠다는 걸 가볍게 일축하고 술을 사겠다고 앞장선 걸로 나는 그와 나의 관계의 주도권을 그에게 빼앗긴 것처럼 느꼈다. 그는 뒷골목의 과히 깨끗이 못한 횟집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가 안내하는 술집의 등급으로 그가 뭐해 먹고 사나를 알아낼 단서를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신통한 출세는 못했으렸다 하는 가벼운 실망과 또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섣불리 속단할 게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옷차림으로나 돈 씀씀이로 뭐해 먹고 사나의 기준을 삼았다가 헛짚은 적이 한두 번인가. 요샌 어떻게 된 세상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백수 건달일수록 옷 잘 입고 비싼 찻집, 비싼 음식점만 바치게 마련이다. 그의 단골집인 듯 주인 아줌마와 소녀가 반색을 하며 우리를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윽고 소주와 낙지회가 들어왔다. 당초에 무지막지하게 반가워한 깐으론 할 말이 없었다. 직장 동료라든가
직업상 자주 만나는 친구의 얼굴은 지긋지긋한 대로 이렇게 술자리에 마주 앉으면 화제에 궁한 법이 없었다.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의 대인관계, 공통의 고민, 공통의 증오, 공통의 적은 아무리 여럿이 돌아가며 지씹어도 단물이 안 빠지는 우리들의 화제거리였다. 그러나 그와 나에겐 이 공통의 것이 없었다. 이미 20년 동안이나 전혀 다른 생활권에서 살아왔고 그 다른 생활권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 호기심을 억제하고 있었다. 나는 조그만 주방용품 제조업체에서 초창기엔 외무사원 노릇까지 겸해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뛴 끝에 회사도 이제는 기반이 튼튼히 잡히고 나는 어엿한 영업부장 자리에 앉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적당히 고생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현재의 내 생활을 사랑했다. 출세했다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남에게 그다지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게 으스대며 명함을 내놓는 일만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가 이 친구 저 친구 돌아가며 신세 지는데 이골이 난 백수 건달일지도 모르고 질기고 끈끈한 서적회사 외판 사원일지도 모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현재의 내 생활을 사랑한다. 아름다운 아내의 털끝이라도 넘보는 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듯이 내 생활에 안락을 넘보는 놈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도 같은 심보일이라. 그와 나는 서로 내기라도 하듯이 자기의 정체를 단단히 소나기에 움켜쥔 채 딴점만 피려들었다. 자연히 화제는 이미 희미해진 그와 나의 공통의 기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참, 민한기 박사학위 받은 거 알아? 민한기가 누구더라? 짱구 말이야. 별명이 짱구 박사였지 아마?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걔가 박사가 됐다니 별명치곤 선견지명이 있는 별명이었군. 그까지 박사가 뭐 대수인가. 뭐니뭐니 해도 크게 출세한 건 김광남일걸. 그 나이에 대재벌의 총순이. 학교 땐 영 변변치 않더니만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디 김광남의 능력으로 된 건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지. 내가 보기엔 걔가 선친의 유산을 제대로 지닐 그릇이 되나 몰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혀 안 그래. 생전에 그의 부친이 졸부답지 않게 재벌 2세 교육만은 어찌나 철저히 시켰는지 사업 소환이 보통이 아니야. 자네하고 그 친구하고는 사업상 거래가 있는 모양이군 그래? 아니, 전혀. 그가 입을 꽉 다물었다. 기분 나쁜 녀석이다. 나는 괜히 무안했다. 김광남이 얘기를 단서로 그가 지금 뭐 해먹고 사나를 추리해보려다 실패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시 화제가 끊겼다. 나는 미처 이홉들이 소주 한 병도 비우기 전인데 벌써 그를 졸졸 따라 이 더러운 횟집에 들어온 걸 후회하고 있었다. 잘못은 그를 반가워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다. 내가 그를 반가워한 것은 순전히 그가 나를 반가워한 데 대한 즉각적인 보답이었을 뿐이다. 딴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속으로 손톱만큼도 그가 반갑지 않았다. 그가 누군 줄 알고 반가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는 왜 나를 반가워했을까? 요새 세상에 다만 국민학교 동창끼리라는 게 반가워할 이유가 될까? 나는 암만 해도 그게 수상했고 그가 백수건달 아니면 서적 외판원이나 보험회사 외무사원일 거라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었고 적당히 뺑소니 칠 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감초교장 생각나? 그는 끈덕지게 그와 나의 공통의 추억 중에서 나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럼 우리 동창 중에 감초교장 잊어버릴 놈이 어디 있어? 나는 감초교장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내가 소식통이란 자신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시들하게 대꾸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알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는 젓가락을 내던지며 꽥 소리를 질렀다. 아마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랐나 보다. 왜 그렇게 놀라나?
그렇게 정정하시더니만 언제 밖에? 올 설에, 아니지, 참 작년 설이었군. 해마다 세배를 갔었는데 올해는 어쩌다 그만 세배를 거르고 말았어. 왜 걸렀나? 하필 올해. 그의 눈이 무슨 꼬투리를 잡은 형사의 눈처럼 음험하게 빛나며 신문조로 다그쳐 물었다. 나는 뱃속에 들어간 낙지회가 토막토막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오장이 뒤틀렸다. 그러는 자네는 한 번이라도 그분한테 세배 간 적이 있었나? 나는 매년 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걸렀네. 바로 그거야. 매년 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걸렀다는데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라고. 그는 점점 더 의기양양해지고 나는 점점 얼떨떨해졌다. 문제의 핵심이라니? 그건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자네 올해 왜 세배를 안 갔나? 바른 대로 되게. 그는 사뭇 나를 죄인 다루듯 했다. 나는 슬그머니 배알이 꿀렸다. 집사람하고 여행을 가느라고 올해는 아무한테도, 심지어 우리 회사 사장한테도 세배를 안 갔네. 어쩔 텐가? 어쩌긴, 자네 아주 재미 좋구먼. 신정 연휴에 마누라하고 여행 좀 갔기로서니 재미 좋달 것까지야. 옛날 스승도 좋지만 사람이 어느 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고생한 마누라를 위해 그 정도의 서비스쯤은 하고 싶은 거라고. 온양온천에라도 갔다 온 모양이군. 그가 민환 형사처럼 비약했다. 하필 온양온천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네. 나는 이제 그가 백수 건달이건 외판원이건 눈치 볼 것 없이 내 생활의 여유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재수 옴 붙은 날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월급쟁이들이 권태로운 사무와 상사의 눈초리로부터 훨훨 노여나 거리를 활보하고 애인을 만나고 맥주를 마시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아무리 재수가 나빠도 마누라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 무등을 태우고 있을 시간에 이 무슨 꼴일까? 하필 국민학교 동창을 만나다니. 문제의 핵심은 말이야. 그가 다시 의기양양해지면서 문제의 핵심을 입안 가득히 물고 우물대고 나는 본의 아니게 긴장했다. 젠장, 내가 왜 긴장까지 하나? 내가 내 뼈골 빠지게 1년 내내 번 돈 쓰고 남아 마누라 데리고 제주도쯤 다녀왔기로서니 그래서 국민학교 쪽 교장 선생님 댁에 3배쯤 걸렀기로서니 그게 지금 와서 어쨌다는 걸까? 자손이 없는 감초 선생이라 해마다 3배 오는 3배꾼은 자연히 옛 제자가 대부분이었고 늘 일정한 얼굴이었지만 감초 선생이 전 생애를 건 오랜 교직 생활에 비한다면 너무 적은 3배꾼이었다. 더군다나 남달리 오지랖이 넓은 감초 선생의 인간성으로 하여 작은 시골 국민학교와 인근 마을에 끼친 당시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한다면 너무 적막한 숫자였다. 내 동기 중에도 감초 선생의 은혜를 입은 녀석이 한두 명이 아닌데 1년에 한 번 3배라도 다닌 건 나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녀석은 지금 나를 나무라는 눈치다. 한 번도 안 간 녀석이 한 번 걸은 걸 갖고 무슨 트집을 잡을 기세다. 기분 나쁜 녀석이다. 문제는 말이야. 해마다 세배 오던 제자들이 올해는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온양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는 데 있어. 모두? 그래, 모두. 자네처럼 올해 모두 일제히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애처가가 된 모양이지. 비꼬지 말게. 살다 보면 세배보다 급하고 기난 일은 얼마든지 생겨. 비꼬는 게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한 녀석도 안 빼고 일제히 세배 올 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가 수상해서 그래. 자넨 그게 수상하지 않나? 아니.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가 빙그레 웃었다. 이 기분 나쁜 녀석은 나를 믿지 않고 있었고 나는 그로하여금 나를 믿게 하는데 지레 절망하고 있었다. 민환 형사 앞에 붙들려온 용의자처럼 죄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억울한 것도 같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같았다.
자네 혹시 무슨 소문 듣고 세배 안 간 거 아닌가? 소문이라니?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능숙하게 시침을 뗄 작정이었다. 감초 선생의 인격에 관계되는 소문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께 세배 가는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되고 과거에 세배 다닌 것까지 창피해지고 뭐 그랬던 거 아니야? 내가 능숙하게 시침을 뗄수록 녀석은 자신있게 넘겨짚는다. 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세. 그럼 작년 연말에 감초 선생이 상탄 소문도 못 들었겠군. 그건 알고 있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소문인가? 신문에 난 것 보고 한 건데. 수상식에 가려다 마침 바쁜 일이 끼어서 못 가본 걸. 그분이 상탄 거 어떻게 생각하나? 그 상 이름이 뭐더라? 그래. 조약돌 선생 기리기 500만원 타기 이웃 돕기 상이었지 아마? 어느 기관에서 주는 상인지 조약돌 선생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약돌 치곤 너무 거액의 상금을 내놓는 것 같아. 또 500만원 타기 이웃 돕기라는 명칭도 듣기 거북하고 천박스럽고. 나는 어떡하든 감초 선생이 상탄 것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슬쩍 딴트집을 잡았다. 조약돌은 김광남의 선친의 호야. 그러니까 상금을 내놓은 기관은 김광남의 사업체지. 그래? 금시초문인데? 그 욕심쟁이 재벌이 호 하나는 되게 겸손하고 가난한 걸 지녔었더랬구만. 실상 김광남의 선친이 생존 시 실제로 그런 호를 지녔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워.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돌아가신 분의 인격을 재창조해서 그가 남긴 사업체의 PR로 써먹으려는 고등 수법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야. 이번 이웃돕기상은 그 시초일 뿐 아마 앞으로도 조약돌 선생 기리기라는 명목이 붙은 공익사업을 몇 개는 더 벌일 테니 두고 보게. 선친의 숭고한 박애정신을 추모하고 아울러 선친이 번 돈을 사회로 환원시킨다는 뜻. 얼마나 근사하냐 말이야. 자네는 아까 500만원 타기 이웃돕기상이란 명칭이 천박하다고 그랬지만 그건 역시 선친의 뜻이었다네. 생전의 그의 부친이 대통령배 쟁탈 축구대회를 나라님 사발 따기 누가 공 잘 차나로 하자는 안이 나왔을 때 박장대소를 하며 감탄한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상의 이름을 순 우리말로 고치는 데까지 신경을 쓴 모양이야. 김광남이가 부친의 별세로 돌연 젊은 사업가로 두각을 나타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효자일 줄은 미처 몰랐어. 뭐 효자까지야. 그것조차도 일종의 PR을 위한 수법인지도 모르지. 요새는 각종 상이 하도 많으니까 명칭이라도 기발해야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게 아닌가. 자네도 아마 명칭 때문에 여지껏 기억할걸?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군. 나는 그가 그렇다고 단정을 하면 그런 것 같이 되고 마는 내 무력증에 낭패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건 그렇고 감초 선생이 상탄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 자네도 아다시피 그분의 이웃돕기는 그분의 타고난 체질이었잖은가? 학생들이나 동네의 굳은 일, 어려운 일엔 안 끼는 데가 없어 여부케야 별명이 감초 선생이었잖은가? 퇴직 후의 그분의 생활은 잘 모르지만 그 버릇이 어디 갔을 리 없지.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닌 김광남이가 준 상이라면 제1회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나 하는 실적 조사를 왜 안 했겠나? 요는 수상하고 나서가 문제지. 바로 그걸세. 내가 묻고 싶은 게. 드디어 걸려들고 말았구나. 그의 눈이 먹이를 덮치기 직전의 독수리 눈처럼 음흉하게 빛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권태롭게 하품을 했다. 더러운 치석과 충치와 고춧가루가 보였다. 나는 또 한 번 이 녀석이 뭐 해먹고 사는 녀석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시부렁댔다. 도대체가 말이야
감초 선생에게 상을 준 게 잘못이었어. 자네도 아다시피 감초 선생의 이웃돕기는 요즘의 이웃돕기 정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고 좋게 말해야 전근대적인 후한 인심이었을 뿐이야. 거기다 그런 거액의 상금이 떨어졌으니 어찌 뒤탈이 없겠나? 세상에 돈으로 타락시킬 수 없는 인격이 어디 있다고. 황차 감초 선생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인격자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듣긴 들었군, 그 소문을. 감초 선생이 상금 타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졌다는. 응, 대강 들었네. 뭐 그리 탐탁한 소리라고. 귀담아 들은 건 아니지만. 드디어 나는 그것을 시인하고 말았다. 녀석이 처음부터 원한 것도 바로 그 소리였던 것이다. 녀석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굴었고 나는 또 왜 그것을 그토록 오래 끌다 시인한 것일까. 나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요새 돈 극간 50만원 정도가 그런 천성의 체질 변화까지 가져올까? 그도 뭔가 기진맥진한 얼굴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다. 50만원은 적어도 500만원이야. 내가 급히 시정했다. 아냐, 실수령액은 50만원이었어. 어려운 말도 아닌 쉬운 우리말로 분명히 조약돌 선생 기리기 500만원 타기 이웃돕기상 이랬는데? 그럼 그렇고 말고 수상식에도 여기저기 그 소리가 대문짝만하게 수도 없이 씌어 있었으니까. 그럼 그러고도 50만원밖에 안 줬단 말인가? 그런 사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상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었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이름만 기억하게 마련이야. 또 김광남이 옛 스승이랍시고 감초 선생을 특별히 부각시키기도 했고. 그럼 500만 원을 다섯 명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건가? 그러면 좋게. 그래도 100만 원씩은 돌아가니까. 올해는 아무리 물색해도 본상을 수상할 만한 적격자가 없다고 장려상으로 다섯 명을 뽑은 거야. 장려상의 경우는 상금 총액의 반액. 그걸 다시 다섯 사람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나?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500만원 타기 이웃돕기상이야? 그건 어디까지나 상의 이름일 뿐이야. 맙소사, 협작꾼들 같으니라고. 수상식 광경을 봤으면 더 가관이었을걸. 자넨 보았나? 그럼 보았고 말고. 나는 또 녀석이 뭐 해먹고 사는 녀석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궁금증은 녀석을 처음 만날 때부터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다. 녀석은 말을 계속했다. 다섯 명의 수상자는 하나같이 나이살이나 잡순 분들인데 새 양복 맞춰 입고 역시 새로 지은 비단 한복을 입은 부인 동반으로 가슴엔 꽃을 달고 나이값도 못하고 장가드는 날의 새 신랑처럼 상기에 있더군. 그러나 막상 수상식은 이들 수상자들하고는 상관없는 망령의 진오귀 구판이었어. 김광남은 박수무당격이고. 망령이라니? 돌아간 김광남의 부친 조약돌 선생의 망령 말이야. 아무리 조약돌 선생 기리기 500만원 타기 이웃돕기상이기로서니 정말 너무들 했어. 어쩌면 축사를 하는 명사 하객 단 한 사람도 수상자의 업적이나 노고를 치하하는 작자는 없더라니까. 그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조약돌 선생의 거룩한 유지, 생전의 고매한 인품을 칭송하고 김광남의 효성과 인격을 찬양하는 거야. 하다못해 수상자를 소개하는 순서도 없더라니까. 마지막으로 김광남이 목이 메어 선친의 유덕을 기리는데 여부케야 나 같은 목석이 다 가슴에 미어지는 것 같더군. 장장 3시간이나 끈 수상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오귀 구판이었다니까. 그러고 나서 수상자에게 쥐어진 돈이 50만 원이야. 무슨 세금인가를 빼면 50만 원도 안 될걸. 그러니까 그날의 수상자는 진오귀 구판의 장구잡이 신세만도 못한 셈이지.
조약돌 선생의 유덕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한 구석에 끽소리 못하고 앉아있다가 파장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가서 요란벅적하게 차려놓은 높고 높은 단상에서 김광남이가 하사하는 상장과 상금을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고 받고 나선 곧 잊혀졌으니까. 감초 선생도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시던가? 그럼 제일 먼저 받으셨으니까 수상자 모두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이신 셈이지. 설상 그때까지도 그분 자기가 받는 상금의 실수령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을걸. 500만원 타기 이웃돕기상이라는 걸 받고 있다는 천진무구한 감격밖에는 아무에게도 수상자 각자에게 돌아가는 실수령액을 미리 밝히지 않았으니까. 또 수상자가 그런 걸 미리 묻는다는 것도 점잖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밤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더러운 횟집 속은 눈 오는 날의 벽난로처럼 이글이글 행복하게 달아올랐다. 내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사내들이, 점잖은 채통의 사내들이 꿈틀대는 낙지회를 왕성하게 먹어댔다. 꿈틀대지 않으면 사내들은 식인종처럼 건강한 이빨을 드러내고 주인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건 죽은 낙지 아니야? 산낙지로 가져와. 꿈틀꿈틀 살아있는 놈으로.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기를 치는 거야? 치길. 이런 고함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지금 급속도로 식인종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무감각하게 했다. 점잖은 채통의 식인종다운 무감각함으로. 그런데도 그런 고약한 소문이 나다니. 아니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게지. 그 순진한 양반은 500만 원을 혼자서 탈 줄 알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웃돕기를 하실 작정으로 미리 드립다 허풍을 떠신 모양이야. 여지껏의 그분의 이웃돕기는 자네 말짝으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후한 인심이요 인정이었을 뿐이니까. 지금 그분이 사는 동네가 워낙 빈촌 아닌가. 애 낳고 미역국밥도 못 끓이는 산모가 있으면 주머니 털어 미역 한 오락이 사고 집집마다 다니며 십시일반으로 쌀 조금씩 거둬다가 갖다 주고, 젊은 놈이 게을러서 그런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빈둥빈둥 노는 놈 있으면 꾸짖어가지고 그럴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한테로 끌고 다니면서 어떡하든 취직시켜주고 뭐 이 정도였지. 아무튼 굳은 일만 났다 하면 발벗고 나서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서의 별명 역시 감초 영감이었다더군. 약간은 성가시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존경도 받으면서 노후를 바쁘게 보람있게 지내셨나 봐. 그런데 아닌 밤중의 홍두깨로 500만 원이, 그것도 이웃돕기상이란 명목으로 굴러들어왔으니 그 쇼크가 어땠겠나. 동네 사람들은 그 돈을 마치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처럼 미리 기고만장해서 들떠있고, 감초 선생 역시 그 돈은 한 푼도 사사롭게 안 쓰고 그저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만 쓴다고 장담을 하셨을 수밖에. 그 장담의 공수표가 되니 인심이 어떻게 됐겠나.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사람이란 공돈에 측측하게 마련인데 뻔할 뻔짜지. 그거야 진상을 말해줌으로써 무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거야.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 나를 괴롭히는 게 바로 그거야. 그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문제의 침묵으로 일관하셨거든. 사모님 혼자 외롭게 변명하셨지만 그것조차 창피하다면서 못하게 하셨다는군. 그것도 점잖은 채통 때문이었는지 원. 그나저나 사모님이 안 되었더군. 자손이 있나. 이웃에선 외면당한 채고. 언제 사모님 뵈었나? 최근에 뵌 게 장례날이었어. 자네 그럼 감초 선생 장례식에도 갔었단 말이지? 어떻게 알고? 다 아는 수가 있지. 그가 푸듯이 말했다. 나는 속으로 내 정체는 도대체 뭐냐? 상가와 수상식장만 전문으로 드나드는 신식 각설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구역질 같은 생각을 했다.
초라하고 쓸쓸한 장례식이었어. 좌우간 동네 사람이고 제자고 한 사람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굳은 일엔 일가밖에 없다고 친척들이 몇 명 와서 그럭저럭 치렀지. 내가 제자라니까 사모님이 날 붙들고 우시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군. 뭐라고? 선생님은 당신 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신 거라고. 자살? 나는 하마터면 꿈틀대는 낙지와 함께 내 살아있는 혀를 깨물 뻔했다. 자네도 놀라는군. 처음엔 나도 놀랐어. 그러나 다음 말씀을 듣고 보니 사모님이 약간 실성을 하신 거였어. 실성이라니? 두 분 의초가 보통 의초가 아니었잖나. 그러다 졸지에 혼자 되셨으니 실성도 하실 만하지. 자손도 없고. 사모님 말씀으론 선생님이 너무 외로워서 자살을 하셨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글쎄 일부러 숨을 안 쉬고 목숨을 끊으셨다고 우기시는 거야. 외로워서 숨을 안 쉬고? 글쎄 그렇다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자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모님이 실성을 하셨다는 건가? 나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사모님을 가 뵈어야겠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야. 사모님은 절대로 허튼 말씀 할 뿐이 아니야. 나의 내부 저 밑바닥에서 그리움 같기도 하고 뉘우침 같기도 한 게 뭉클하니 가슴을 치받으며 솟구쳤다. 나는 벌을 서고 있었다. 교실 안에선 키다리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교실 밖에 쫓겨나 있었다. 1학년 땐 예쁜 여선생이 담임이었는데 2학년이 되자 키다리 남선생이 담임이 되었다. 여선생님이 상냥하게 웃으며 칭찬해주는 맛에 꼬박꼬박 해가던 숙제를 2학년이 되자 조금씩 거르다가 남선생의 눈밖에 나자 심통이 나서 아주 안 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키다리 선생이 나를 딴 숙제 안 해온 아이들과 함께 벌을 세우다가 한 시간이 끝나자 딴 애들은 불러들이고 나만 남겨놓았다. 상습적으로 안 해오는 놈은 혼이 나도 크게 나야 한다는 거였다. 나는 선생님에게 잊혀진 채 장시간에 벌을 섰다. 노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나와서 놀렸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키다리 선생이 담임인 동안 숙제를 해오나 봐라 하는 앙심만 굳혔다. 그런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침 먹은 게 얹힌 것 같았다. 몰래 이를 보고 오려고 교실 쪽을 살피면 영락없이 키다리 선생의 시선이 가재미 눈처럼 모로 박혀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참을 수 없이 똥이 마려웠다. 이때 점잖게 뒷짐을 진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심심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앞을 순시하는 게 일이었다. 나는 교장 선생님이 키다리 선생보다 더 무섭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서부터 교장 선생님을 알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애칭 감초 선생으로서 알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도 나에 대해 뭐든지 알고 있었다. 나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것도, 아버지는 착실한 농사꾼이지만 주사가 있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 좀채 후취를 못 막고 있다는 것도. 무엇보다도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다. 적어도 나에겐 그렇게 보였다. 아버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의논을 했고 그럴 땐 꼭 막내인 내 손을 잡고 갔다. 아버지와 교장 선생님은 말이 많고 목소리가 컸지만 사모님은 말이 없으셔서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곧 친해졌다. 사모님은 뭐든지 하다못해 누룽지 말린 거라도 나에게 먹이지 못해 하셨다. 어른들이 아무리 오래 얘기를 해도 그동안 내 입이 심심하게 놓아두시는 법이 없었다. 나는 교장 선생님 댁이 외갓집이나 큰 집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친한 교장 선생님이고 보니 벌을 서다가 들켰는데도 창피한 생각보다는 키다리 선생보다는 내가 더 빽이 센 것 같이
든든한 생각이 들면서 여지껏 혼신의 힘으로 참고 있었던 게 뭉클하면서 힘차게 몸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제자리에서 이를 본 것보다 훨씬 더 상쾌한 쾌감을 맛보았지만 곧 지독한 냄새 때문에 코를 움켜쥐었다. 교장 선생님은 벌써는 나를 못 본 척 내 옆을 지나치시더니 다시 돌이켜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나는 어기적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교장 선생님은 펌프가 있는 데까지 나를 데리고 갔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그대로 교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배꽃이 만발한 과수원을 지났다. 그동안에 뭉클하고 냄새가 고약한 것은 사타구니를 타고 조금씩 아래로 흘렀다. 교장 선생님 댁은 배밭을 지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따로 있었다. 사모님이 나오셨다. 물을 좀 데워서 얘 좀 씻겨줘야겠소. 학교서 씻겨주려다 아직 찬물이 좀 이른 것 같아서. 곧 물이 데워지고 내 아랫도리는 홀라당 벗겨졌다. 그 더러운 것이 엉겨붙은 아랫도리를 사모님은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 깨끗이 씻겨주셨다. 사모님의 손길은 적당히 여물고 적당히 부드럽고 그리고 확실했다. 나는 행복감 같기도 하고 신뢰감 같기도 한 것에 내 아랫도리를 내맡기고 이런 분이 나의 어머니나 할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모님은 마른 수건질까지 해주시고 나서 내 고추를 손가락으로 한번 튀기시면서 이 귀한 걸 그렇게 망신 주면 쓰나 하시고 조금 웃으셨다. 물을 데우고 목욕을 시키고 하는 상당히 오랫동안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였다. 나는 비로소 똥 싼 걸 망신스럽게 여겼다. 헌 속바지까지 하나 얻어입고 다시 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벌서던 자리까지 왔다. 개 섞어라 하시더니 교장 선생님은 교실 안의 키다리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다. 이 녀석 벌서는 동안 내가 심부름을 좀 시켰는데 그동안에 혹시 벌서는 시간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네, 끝났습니다. 아니, 초과됐습니다. 키다리 선생이 쩔쩔매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속으로 고소했다. 들어가거라. 벌 다 섰단다. 다신 벌서지 않도록 해. 나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교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엔 숙제를 잘해갔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는 벌서지 말도록 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5학년 되던 해 교장 선생님은 정년 퇴직하셨지만 여전히 언덕 위의 작은 집에서 사셨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와 나는 어른이 되고 취직을 하고 장가를 들고 길에서 우연히 사모님을 만나 뵌 게 불과 5-6년 전이었다. 내외분이 아직도 그 언덕 위의 작은 집에 사신다기에 이상한 그리움에 끌려 다음 해 설에 세배를 갔더니 목가적인 마을은 간데없고 인구가 밀집한 더러운 판잣집촌이 돼 있었다. 그동안 그곳도 서울 특별시에 편입됐던 것이다. 다음 날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그와 나는 다시 만나 감초 선생님 댁에 같이 갔다. 나는 혼자 가뵐 생각이었는데 그가 부득부득 같이 가자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던 것이다. 변두리 버스 종점에서 더러운 시장을 지나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은 언덕배기 동네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감초 선생 댁 대문은 스르르 열렸다. 인기척 없는 오두막집에 괴연을 둘러친 비단 휘장만이 유난히 호사스러워 나는 뭔가 섬뜩했다. 분양하고 묵념하는 동안 소복한 사모님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와 서 계셨다. 나는 사모님께 마음으로부터 애통한 조의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쩔 줄을 모르다가 말없이 사모님의 손을 잡았다. 차고 야윈 손이었다. 늙은 호라비의 불쌍한 막내 아들의 똥 묻은 고추를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준 인정스러운 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손을 오래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사모님이 내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못된 사람, 어쩌면 이제 왔나? 못하러 이제서야 왔어?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다고. 오죽 못 견디게 외로우셨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겠나. 사모님, 고정하십시오. 설마 선생님이... 사모님은 내 말은 들은 적도 안 하고 아이고 아이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하셨다. 눈물이 하나도 안 흐르는 메마른 통곡이 날카로운 손톱처럼 내 속살 여린 곳을 핥히고 지나갔다. 아이고 아이고의 사이사이 사모님은 또렷한 목소리로 넋두리를 삽입했다. 세상에,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자살을... 자식은 하나도 못 낳아드렸지만 생전 사람 두려운 것 하나는 모르고 사신 양반이니 그럴 수밖에. 집에 쌀 떨어진 날은 허고 많았어도 안에서나 밖에서나 당신 곁에 사람 끊일 날이 없던 양반 곁에 벼랑간 사람이 끊겼으니 그럴 수밖에.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절통해라. 아이고 아이고. 그와 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사모님의 비탄을 지켜만 보다가 기진해서 저절로 통곡을 그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 그와 나는 묵묵히 판자촌의 비탈길을 내려왔다. 그가 먼저 말을 시켰다. 자네, 너무 우울해하지 말게. 사모님은 실성을 하신 거야. 누구한테나 그러신다네. 심지어 생전에 거의 찾아뵌 일이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신다네. 나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걸었다.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우울했다. 결국은 그 우울을 발산하지 못하고는 못 견디었다. 자넨 혹시 선생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거라는 생각 안 드나? 나는 푸듯이 말하고 그의 눈치를 살폈다. 내 엉뚱한 말에 그는 조금 더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내 우울이 그대로 올마붙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는 뜻하지 않은 데서 거울 속에 내 얼굴과 맞닥뜨린 것처럼 돌발적인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하수인은 김광남이라고 자네는 말하고 싶은 거지? 아니, 나라고 말하고 싶네. 왜? 자네도 들었지 않나? 외로워서 돌아가셨다는 사모님의 원망소리를. 난 허황한 소문이 편히 돼서 선생님을 외롭게 했어. 올해 세 배만 갔더라도.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소문을 낸 사람도 하수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겠지. 하수인은 얼마든지 여럿일 수 있으니까. 그럼 하수인은 바로 날세. 그가 씹어 뱉듯이 말했다. 왜? 소문의 발단은 바로 나였으니까. 자네가? 자네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선생님을 그렇게 모함했나? 설마 내가 선생님을 모함했을 리가 있나? 내가 낸 것은 나중 소문이 아니라 처음 소문일세. 조촐하게 사시는 선생님을 이웃돕기 미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세상에 널리 알린 건 바로 나였다네. 자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자넨 이번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게나.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궁금하던 걸 나는 이제서야 눈치 보지 않고 정면으로 명백하게 따지고 들었다. 난 주간지 기자일세. 자네 우리 주간지 봤나? 안 봤으면 모르지만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해서 탐방하는 난이 작년부터 새로 생겼지. 주간지도 명랑사회 실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긴, 우리 지면으론 상당히 의욕적인 기획이고 내가 그 담당이지. 제 1회 탐방 기사가 바로 감초 선생 이야기였고, 기사의 성격상 그의 감초적 기질을 이웃돕기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미화 보도할 수밖에 없었네. 거기다 행운이 겹쳐 결국 아군이 겹친 셈이 되고 말았지만, 그 기사가 마침
수상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던 조약돌 선생 기리기 사업회의 눈에 띄어서 쉽사리 감초 선생이 수상자가 된 거라네. 속셈이야 어찌됐든 간에 외형은 근래 보기 드문 큰 상인데 그런 큰 상의 수상자를 그렇게 졸속하게 결정하다니. 수상자는 다만 수단이었을 뿐 목적은 수상자에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네는 자네가 낸 소문에 의해 생긴 일에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옳지 않았을까? 나는 아름다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미담 담당 기자일 뿐일세. 그 뒤의 아름답지 못한 소문에 대해선 나 역시 자네와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청중에 지나지 않아. 상금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안 것조차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자네나 내가 지금 자책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순진한 탓이야. 덜 떨어진 탓이야. 우린 다시 말없이 걸었다. 저만치 버스 종점이 보였다. 참, 감초 선생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더라? 자네 생각나나? 녀석의 얼굴이 전혀 새롭게 반짝거렸다. 나는 영문을 모르는 채 되물었다. 가만있자. 3.1운동이 몇 년에 있었지? 1919년. 그럼 올해 75이시겠군. 19살에 만세 부른 얘기를 골백번도 더 들었으니까. 그럼 사실만큼 사셨잖아. 그가 희한한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탄력 있는 소리를 질렀다. 암 그렇고 말고. 돌아가실 연세가 지나면 지났어. 나도 고무공처럼 경박하고 탄력 있는 소리로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럼 사모님은? 사모님 연세가 오히려 더 윌걸. 어려서 장가 드셔갖고 색시한테 누룽지 조른 얘기를 하시는 걸 신기하게 들은 생각이 나니까. 그럼 78쯤? 그래 어쩌면 더 되셨을지도. 아마 80쯤? 그럼 망령 나실 때도 됐잖아. 아무렴 사모님도 참 망령이셔. 돌아가신 분 극락에도 못 가시라고. 자살이 다 뭐야? 돌아가신 분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사모님도 오래 망령 피시지 말고 쉬 돌아가셔야 할 텐데. 실성과 망령은 얼마나 다른가. 그와 나는 교활하게 낄낄댔다. 이렇게 쉽게 자책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버스 종점에서 그와 헤어졌다. 같은 버스를 타도 되는데 일부러 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악수하고 헤어졌다. 힘을 합해 덫을 물어뜯고 도망치는 두 마리의 쥐처럼 미련 없이 헤어져 방향이 다른 두 대의 버스 속에 민첩하게 제각기의 꼬리를 감추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상이라는 작품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젖혀두더라도 마지막에 감초 영감의 죽음에 대한 간접적이나마 자책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뜬금없는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 아주 가볍게 무거운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기괴하고 씁쓸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닌 관계라는 것을 이 소설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살고 있지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넓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죠. 원하면 언제든 끊고 새로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자만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관계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 버린다면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본의 아니게 상을 받은 후 그의 부상으로 딸려온 돈 때문에 멀어진 이웃들과의 단절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감초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싫든 좋든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씁쓸한 입맛을 남기는 결론 때문에 소설을 읽고 즐거우셨냐고 여러분들께 물어볼 순 없지만 덕분에 저도 제 주위를 감싸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감사한 마음으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린 성숙해지는 거겠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